자, 이 이차함수가 A는 그냥 이걸 개수라 보면 돼. 이 이차함수가 꼭지점이 1사분면에 몇 면, 라면, 뭐 짜장면, 뭐 그거 상관없다. 사분면 알지? 그 좌표평면에서 그때 A의 값을 A의 값에 범위를 구하라 했네. 어이구, 범위는 뭐지? 부등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기억해라. 부등 씩씩 오토바이 폭주족들이다. 그럼 이거를 꼭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완전제곱 없이 된다. 꼭지점 무조건 완전제. 꼭완 꼭지점 완전제곱 없이. 그럼 여기서 x제곱 2로 나누면 a만 남지. a의 제곱, 완전 제곱인가?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왜? 더한 만큼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찌끄레기들이 붙여야지. 찌끄레기들 맞나? 그럼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 남다. 이거 그럼 이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꼭지점을 나타내는 방법 알지? 괄호 안에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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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y의 값이 꼭지점에서 완전 제곱식 시킨 다음에 맞나? 요지 요요요요 요 꼭지점이야 꼭지점. 요거 요거 부호 반대로 요 그대로 부호 반대로 요 그대로 요 부호 반대로 요 그대로 맞나 맞나 감자탕. 그럼 여기서 봐봐라. 일자분면의 특징이 뭐지? x도 양수 y도 양수 아이가 맞나 감자탕. 그럼 여기 양수 요거도 양수인데 차이가는 결판이 났어.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근데 이게 결판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최고차항에 음수가 오면 계산하기 좀 끌끄러워. 그럼 음수를 한번 더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을 다 음수를 쫙 곱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바뀌면 이게 사이범위잖아. 사이범위.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1, 3,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은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보고 싶나? 해보자. 밖에 비 오면 해 못 본다.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고 그지? 요거 요 사이범위. 사이범위 이 말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한번 하자. 사이범위 마이너스 1과 1, 3 사이. 그 다음에 0 여기 있지. 0이 0보다 크다 이래 되면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이거잖아. 겹쳐지는 거 두 번 있는 거.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지? 거기 답이야. 그 A의 범위는, 그 A의 범위는 정체가 나오기 시작한다. 어디에 적으면 되나? 여기 A 적으면 되지. 0은 0보다 A가 크고 지가 암만 까불어 봤자 3보단 작는 이 범위 내에서 꼭지점이 1, 4범위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얘 가져. 너 가져. 여기까지 하자.